곳은 교육 인프라입니다. 교육 인프라도 상당히 또 재밌는 주제이고, 우리가 이전에 코딩을 좀 했었죠. 했는데 이번에 또좀 다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사실상 우리가 8, 9월 달에 다 코딩 한번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것을 이번엔 시즌 2 다시 한번 더 정련된 한 단계 발전된 형식으로 한번 코딩을 다시 구성해 보는 겁니다. 교육 인프라는 모든 학교를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상황을 상징합니다. 실제 근데 우리가 이건 상징했을 뿐인데 실제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의도 한번 아닙니다만 실제 지금 우리나라도 오늘부터 서울은 전체 초중고등학교 대학이 다 비대면으로 전환됐죠. 오늘부터입니다. 그죠? 참 우연치고는 희한한 우연인데 우리는 처음부터 교육 인프라를 그렇게 코딩을 진행을 했더랬어요. 올해 초, 작년부터 그렇게 진행을 했었죠. 작년 초부터 초중고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학교죠. 학교이고를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학교의 울타리를 국가에서 세계로 확장한다.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은 우리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만 서로 만나잖아요. 그죠? 우리 반에 있는 아이들은 다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의 학교, 하나의 교실을 공유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스템 구성하는 이 시스템은 세계 각국이죠. 모든 국가가 하나의 학교를 공유하도록 구성합니다. 그래서 한 반에 예를 들어서 가령 한 반에 어떤 친구는 중국에서 왔고, 어떤 친구는 일본, 어떤 친구는 프랑스, 어떤 친구는 한국 학생들이 모여서 한 반을 구성하고 그리고 여기에 학습 지도자 그룹이 매칭되고 해서 이것이 각 개개인의 학습 성과를 관찰하고, 그리고 분석하고, 그래서 진로를 추천하고, 나아가 취업도 추천하는, 할수 있는, 이런 형태의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이것도, 기존의 어떤 코딩과, 기존 코딩 메커니즘, 이 점에 머신러닝 모듈을 이번에 추가합니다. 머신러닝 모듈 들어서 얘를 머신러닝 모듈을 이용해서 각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평가해서 개개인이죠.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평가하고 그리고 또 학급도 구성하죠. 학급을 구성. 그러니까 비슷한 능력과 취향의 학습자들로 학급을 구성하고, 근데 이 학급은 글로벌하단 말이죠. 글로벌. 그죠? 요렇게 시스템을 구성할 겁니다. 머신러닝 모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커리큘럼을 지금 현재 대략 한 300개 정도까지 지금 구성되어 있잖아요. 요것들을 대략 한 1000개까지 늘릴 겁니다. 300개 정도 들어있는데, 지금 현재는 주로 컴퓨터 공학이라든가 프로그래밍과 자연과학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만은, 점차 이 커리큘럼을 늘려서, 미용이라든가, 뭐, 목공, 건축, 기계, 전자 등등의 분야도 다 추가를 하겠습니다. 추가를 해서, 1000개 정도의 커리큘럼. 1000개 전후의 커리큘럼. 그래서, 비단 컴퓨터뿐만 아니라, 공학, 라든가 혹은 뭐 기술 혹은 기능 등등의 분야까지 다 합칠 거예요. 그래서 기능 속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령 무슨 뭐 미용이라든가 혹은 조리라든가 목공이라든가 뭐 그리고 건축이라든가 등등의 분야까지 다 취합을 하겠습니다. 취합을 해서 요 1000개 전후의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이 커리큘럼을 학습자들 개개인이 누가 언제 어떤 커리큘럼을 공부하는지를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그 모니터링한 결과를 통해서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평가할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로 학급도 구성을 하고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언제 누구랑 어떤 공부를 얼만큼 했는지에 대한 기록들을 다 남길 거란 말이죠. 그 기록을 남겨서 그 사람들의 진로도 추천하고 그리고 취업까지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 인프라를 한번 구성해 보는 겁니다.